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에코브릿지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호주에서 에코브릿지는 하버브릿지를 하루 동안 교통을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내어주는 행사였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를 더해서 시민들에게 에코브릿지라는 행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스들이 있는지 함께 둘러볼까요? 사람에게 인기 좋은 거는 용량이 에코브릿지 페스티벌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러한 행사이고요. 저희 레코드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업사이클링을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 제안을 받았고 오늘 이 행사에 굉장히 대표적인 하나의 브랜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코드는 여기 뭐 보시다시피 This is not just fashion. 패션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포롱에 갖고 있는 브랜드의 재고들을 갖고 소각되어주는 재고들을 갖고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환원의 그런 대표적인 예로서 미혼모라든지 지금 탈북자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업사이클링을 실현하는 그런 브랜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씨 장면.